연어 성분이 들어간 아이앤립의 뉴트리션 크림, 살몬 오일 뉴트리션 크림과 아이 패치입니다. 열어볼까요 우리? 네.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크림, 연어 크림. 연어 색이다. 그죠? 오, 색상이 굉장히 네. 되게 맑은 핑크톤이에요. 연어를 통째로 넣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죠? 연어 냄새? 네. 어, 다행히 연어 냄새는 안 나네요. 향이 은은해요. 네, 연어 냄새 안 납니다. 네, 한번 손으로 해볼까? 네. 진짜 독특하다. 어? 그죠? 안에 연어의 오일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이게 바르고서 정말 수분감이 있으면서 오일리하는? 네, 오일리하기도 하면서 네, 이게 네. 다크서클에도 도움이 될까요? 이 연어 자체가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피부가 손상됐을 때나 아니면 피부 색소 침착 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아이패치 그게 궁금해요. 네. 아까 살짝 열어봤거든요. 네. 언니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깜짝 너무 놀라면 어떡하지? 짠. 연어 회인데? 어머, 모양도 연어 같아요. 어머 주르륵 어머 주르륵 약간 이거 뭐 이건 먹을 수도 없고 붙여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근데 이게 아이패치인데 크기도 넉넉해가지고 되게 좋은 네. 것 같아요. 진짜 연어 다크서클 때문에 붙이신 분들 묻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패치로 아예 나와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크림인데 네. 안에 알갱이가 그죠? 있어요. 토너 크림과 비비 크림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수분 크림 같은데 이 알갱이가 터지면서 안에 하얀 액체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톤업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진짜? 터트리면서 사용하는 네. 거구나. 아, 지금 촉촉하잖아요. 네. 이렇게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 플랜트 추출물을 넣었다 그래요. 줄기랑 잎에 얼음 알갱이가 있어요. 수분 결정체를 안에 넣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쿨링 네. 효과가 약간 바르면 시원한 네. 느낌? 시원한 효과도 있고 건조하지 않고 굉장히 촉촉해서 가볍게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어머! 네. 그쵸? 자연스럽게 밝아졌는데요? 그쵸, 진짜. 그 얘만 단독으로 발라도 되는데 네. 요 비비크림이랑 같이 바르면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베이스로 이거를 바르고 네, 그렇죠. 위에 비비를 네. 발라주면 제가 이 토너 크림을 발랐을 때는 이게 되게 쫀쫀한 느낌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 섞이면서 더 부드러워진 네.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인위적인 네. 밝아짐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 것 같은 밝아짐? 자연스러운 톤업이 돼서 좋아요. 네.